세계 역사를 보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서셨던 많은 역사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전 역사 그리고 주후 역사가 있습니다. 주전 역사란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 역사를 가리켜 주전 역사, 비포 크라이스트 역사라고 BC 역사라고 말합니다. 또한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새로 쓰는 역사, 주후 역사가 있습니다. 에나토미네 역사, AD 역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만국 공통연대, 2014년이란 이 연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새로 씌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연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주전 역사 속에 위대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몰락해버린 집안에서 나를 이렇게 세웠던 최고의 민족 지도자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는 우상을 섬겼다가 저주 자리에 들어갔었고 나중에는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이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이 집안에서 도련베리 같은 두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웠던 저 유대민족 역사는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던 이 모세를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것이 곧 오늘날 저 유대민족 역사입니다. 성경은 유대민족 역사를 배경을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속에 우리가 잘 아는 주전 역사 속에 나타나는 민족의 지도자 가나안의 영웅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구약 역사 속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알려진 최고의 제사장이며 선지자로 알려진 최고의 축복의 종으로 알려진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는 민수기 13장 8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 호시아라는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호시아 이름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름이 개명이 되게 되는데 민수기 1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꿔지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사무엘이 태어난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역사 연대 속에 기록된 여호수아 연대를 보게 되면 BC 1500년부터 BC 1390년 그런 11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사기 17장에 왔을 때 BC 1350년에 그들은 12지파 가운데 최초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집에다가 신상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그곳에 예배를 하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최초로 우상 섬긴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이로부터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역사 속에 BC 1070년에 태어나서 그런 BC 1017년 거의 나이 5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는 계시록 7장에 와서 성경 마지막 책인 계시록 7장에는 12지파 가운데 최초로 우상 섬겼던 에브라임 지파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사사기 18장에 나타나는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우상을 받아들였던 단 지파도 12지파에서 사라져버립니다. 10지파만 계시록에는 기록됩니다. 오늘 이러한 몰락해버리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한때는 화려한 그런 인생을 살다간 이 에브라임 지파 속에 여호수아 같은 사람 또 사무엘 같은 사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내 가정은 어쩌면 한때는 우리 집안이 몰락한 집안이었는지 모릅니다. 때때론 가난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시절들 그리고 한때는 자손대에 와서 잘못되어가지고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되어버렸던 그리고 가정이 깨져버렸던 이러한 집안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무엘 같은 한나의 어머니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전 성경에서 어쩌면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 가장 멋있는 어머니, 가장 영적인 어머니, 가장 하나님 축복했던 한 여인은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주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인은 은혜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 이 사람부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태어났지만 이 사람은 성경이 강조하기를 모세 시대 때에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게 되면 모세 시종 여호수아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모세 시종으로 되어 있고 개역 개정 성경 성경에는 모세의 수종자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종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모실시 따를 종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모시는 몸종입니다. 시종입니다. 손발로 다 하고 있습니다. 구전 일을 다 도맡아서 하는 모세의 손발로서 다 감당하는 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당시에 장정이 몇 명이 있었냐면 모세 시대에 광야로 나왔던 장정 가운데 출애굽기 12장 37절은 장정이 60만 명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0만 명 장정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냐면 민수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남자 나이 만 20세에서 50세까지만 장정으로 계산이 됩니다. 60만 명 가운데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 모세 시종 이 사람이 모세의 바로 후계자가 되게 됩니다.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던 이러한 사람이 여호수아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가 이 땅 떠나려 할 때에 바로 세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도저히 모든 사람들 볼 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이 사람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가나안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수하는 순간에 성경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종기를 저 사람에게 위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기가 위탁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있던 모든 권위와 권세와 영광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120세를 일기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꾸며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신명기 34장 9절에 이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가 숨지기 전에 안수를 했을 때에 성경은 강조하기를 지혜의 신이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해가 조금만 중천에 떠 있다면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이길 수 있는데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여호수아 입에서 태양아 머물러라 말 한마디에 태양기가 머물러 버렸던 성경의 전무후무한 전설 같은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로부터 시간은 흘러갑니다. 약 40년이 흘렀을 때 사사기 17장에 와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몰락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겨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던 그들은 세월은 다시 흘러서 사무엘 시대로 왔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왔을 때 BC 1070년 사무엘은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무엘이 누구냐면 우상 섬기다가 몰락해버린 이 집안에서 놀라운 지도자가 한 사람 태어나는데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바로 이 사람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던 사람이고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건국을 주도했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초대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록된 역사를 보게 되면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왕을 기름부어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이 누구냐면 유명한 다윗왕이 있습니다. 이 다윗왕을 오늘 이 사무엘이 또 세우게 됩니다. 두 왕을 세웠던 사람,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있게 한 장본인이 거기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 건국의 최고의 공신입니다. 사무엘이 없는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 오늘 그리고 가장 최고의 축복을 누렸던 구약 전 역사에 나타나는 가장 크게 쓰러서셨던 이 시대에 오늘 사무엘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따라하세요. 주여, 내가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따라하시겠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부모님들 가운데에는 설아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평생 가슴에 품고 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돈도 중요하고 세상 명예나 권력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부모 마음에 늘 무거운 짐으로 항상 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에 대한 축복입니다.
아이가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훗날에 이 민족과 세계에 가장 훌륭한 인물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 가운데서 교육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모님은 세상 방법으로 아이를 교육해서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장 진실한 한나 같은 여인은 하나님 방법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서 키우는 교육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키워지는 이런 한나의 교육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한나를 찾아가겠습니다. 한나는 중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배경을 보면 이 집안은 상당히 부유한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남편 엘가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할 때에 이 엘가나는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불가피 후처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분이나라는 후처를 맞이드렸는데 그에게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한나의 평생 소원은 자녀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자녀에 대한 늘 그 소원이 있었는데 우리 한나는 결국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을 어떻게 키우는지 그가 낳아서 사무엘을 키워나가는 이 한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자녀를 키우는 모든 어머니의 모습이 되어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첫 번째는 이 한나는 전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한나는 사무엘을 얻을 때에 어떤 방법을 했느냐면 첫째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보통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의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는 통곡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라 잠시 하고 마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요인 그가 바로 한나였습니다. 오래란 말은 어떤 때 사용하냐면 이 성경이 배경되어 있는 것은 팔레스타인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유대 관습을 그대로 배경을 하고 있는데 저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하는 독특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용어가 어떤 용어를 쓰냐면 저 사람은 오래 기도해서 할 때 그 오래 기도라는 단어를 쓸 때 그 기준이 한 시간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시간 이상을 이 한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훗날에 이 한나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은 나중에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었을 때에 어떤 모습을 갖냐면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 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쉬는 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머니한테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늘 이 사무엘이 볼 때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입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늘 마음에 원은 갖고 있지만 소원은 있지만 그 자녀가 그렇게 한다 해서 부모가 늘 소원한다 해서 자녀가 잘 될까요? 아닙니다. 진실로 자녀가 잘 되게 하고 자녀의 축복을 보장한다면 그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이루어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이 한나는 어떤 어머니였을까요? 그는 두 번째는 성전의 어머니였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늘 가까이 했던 교회를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무엘상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다 아이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 사무엘 눈에는 성전에서 아이가 자랐습니다. 근데 그의 눈에는 어떤 것이 보이냐면 항상 교회 안에서 보이는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입니다. 그리고 늘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서로 섬기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무엘은 자라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됩니까? 항상 아이들을 교회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길러줘야 됩니다. 예배 문화를 길러줘야 되고 기도하는 문화를 길러줘야 되며 항상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길러주는 오늘 이 한나의 어머니 같은 모습은 반드시 사무엘 같은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한나는 어떤 어머니였을까요? 모든 사람보다도 갑절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한나는 갑절을 드렸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갑절을 드리도록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그 남편 엘가나가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남편이 이 한나에게 갑절을 함께 드리도록 항상 배려해주고 남편이 그것을 다른 사람보다 배로 주었습니다. 대개가 오늘날 교회 안에 남편들을 보게 되면 이 물질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아내보다는 좀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나의 가정은 반대였습니다. 남편이 오히려 더 드리도록 그 아내에게 그렇게 배려해 주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첫째가 기도하는 여인이요, 두 번째는 성전 중심의 여인이요,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배나 드려지는 그러한 헌신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또 네 번째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나는 주의 종의 말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주의 종의 전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버린,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던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성전에서 늘 눈물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때에 한나의 직원으로 만든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엘리는 그 당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나올 수가 없냐면 여호수아 시대에도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레위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초대 인류 역사에서 초대 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 지파의 출애굽기 28장 1절에 나타나는 아론이었습니다.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게 하셨는데 이 역사가 어디까지 흘러내려가냐면 1500년, BC 1500년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1500년 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6개월 먼저 온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복음 1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가랴, 그리고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 이 부부를 가리켜서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합니다.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00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제사장 집안이 이 아론 집안, 레위 지파 사람인데 여기서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무엘 앞에 누가 제사장이었냐면 이 엘리가 바로 제사장이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아론의 집안에서는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 이다말이 있는데 이 이다말이 바로 아론 아버지 대로 이어서 그 집안 그 자손 그 아들로 통해서 계속해서 제사장이 승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제사장 집안에서 맥을 끊어버리고 사무엘이라는 엉뚱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임에 동시에 선지자인 것을 하나만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왜 제사장으로, 성경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왜 제사장으로 보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한나가 세마포 에봇옷을 갖다 입혔습니다. 성경은 기록하는 세마포 에봇이 바로 무슨 옷이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 옷을 아이를 자랄 때부터 입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무엘상 13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 제사를 집례할 때에 이 사람이 제사를 집례하고 있습니다. 제사 집례는 제사장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무엘이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도대체 저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제사장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습니다. 내 가정이 몰락했습니다. 이 가정에서는, 이 환경에서는 도저히 내가 일어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엘리 가문에서 엉뚱한 사람이 사무엘이 세워지는 이 모습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세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된다면 반드시 사무엘 같은 훌륭한 위대한 그러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성전에서 날마다 울면서 번민하며 괴로워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때 엘리 제사장이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엘리는 직원으로 말하면 한나의 담임 목사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전혀 한나의 사정을 알 길이 없었고 엘리는 얼마나 무능했냐면 나중에 법궤를 빼앗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자에 앉다가 자빠져서 목에 풀어져 죽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 40년 동안 주의 종으로 있었지만 비둔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이 사람이 한나의 기도 제목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술을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여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술 끊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한나가 일어나서 기도를 거치고 하는 말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제게는 이러한 일이 있으니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이 말을 들었던 잠시 전까지만 해도 한나의 사정을 아무것도 몰랐던 엘리 종이 한나의 사정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는 말이 바로 사무엘상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이 무능한 종이지만 이 무능한 종의 입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바로 이어서 나타난 그 현상이 어떤 것이냐면 사무엘상 1장 18절에 한나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때는 바로 이어서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바로 이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 종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에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응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먹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금식했는데 금식을 끊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주의 종 입에서 선포되는 저 말이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믿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그래요. 번민했던 여자, 통곡했던 여자가 얼굴에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응답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히려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래할 때 이 여인에게 그를 생각해 주시고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를 생각했다는 말은 그 앞에 없습니다. 주의 종이 말에 선포되는 순간에 그를 믿어버린 순간에 하나님 그를 생각하셨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여인, 성령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한나는 성령의 여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상 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그가 기도를 할 때 술이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기도에 취해 있는 이 모습은 엘린 주의 종 눈에도 술이 취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술 끊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술 취한 모습이 왜 성령과 상관이 있습니까? 이 사건을 옮겨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오순절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술 취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나는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으며 그리고 항상 그는 하는 방법으로 그는 아이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한나는 약속의 여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게 되면 한나는 아이를 가질 때에 하나님 옆에 소원을 했습니다. 이 소원이란 말은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맺었냐면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평생에 사무엘이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이를 얻었습니다. 애지중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어느 정도로 결단력이 강하고 하나님께 철저한 약속을 지켰냐면 하나님 그걸 보고 축복하신 겁니다. 이 몰락한 집안에서 우상신 섬겼던 집안에서 저주받은 이 집안에 이러한 사무엘같이 훌륭한 아들이 태어난 것은 그 어머니 한나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서운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들 바치겠다고 했을 때 태어났던 이 아이가 사무엘상 1장 23절에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젖대기를 기다리다가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나 어머니가 사무엘의 젖대기를 기다리다가 이 젖을 뗀다는 것이 바로 몇 살인지 아십니까? 저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첫 돌 지나면 젖을 끊어버립니다. 젖을 뗐습니다. 이젠 첫 돌 지났습니다. 이 아이가 겨우 기어 다닐 정도가 되었고 걸음마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 젖을 뗀 후에 아이를 하나님 집에 데려다 놓아버렸습니다. 대단한 결단력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주 올라가서 만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을 보면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한 번 올라가서 이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아이를 찾아가 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한나와 같은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이 그 한나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